네, 독도 문제는 그 삼척 통제도 다 하는 문제인데 유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거의 영토, 일본 땅 속이 하루빨리 처리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정치인들이 이 처리 안 되면 독도올림픽 참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열연한 얘기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임업 양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규탄하는 결의안 양보를 하겠습니다. 결의안 양보는 7월 장민족 행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수단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에 대신 김정태 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 의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도발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스포츠의 정치적 문제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 독도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불명한 상황에서 일반 정부의 같은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는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반갑지 않고 버티는 아나무인의 태도가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 기간 동안 이웃 국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는 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도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를 묵과하심을 밝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은 스포츠와 연관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한반도계의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IOC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 정부의 꼼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임하지 않는 올림픽 정신과 목적을 송두리 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차별과 분쟁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세계의 축제의장을 감추고 있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IOC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매번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그 어떠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베를린픽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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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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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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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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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이어서 퍼포먼스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지 사안을 우리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침탈 행위에 마냥 손 놓고 있는 아우씨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공식 항의 사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식은 홍성룡 위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